EU가 처음으로 탄소 국경세 도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대규모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내놨는데, 이들 뭐 제조업 쪽 각국에 조금 긴장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해라 기자. 네, 어젯밤에 이제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 발표가 된 내용인데요. 유럽연합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가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대규모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발표를 한 건데요.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골자입니다. 이 시행 법안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상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탄소 국경세가 도입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파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EU로 수입이 되는 제품 중에 이 EU 역내에서 생산될 때보다 이타 국가에서 생산이 될때 탄소 배출이 더 많은 그런 곳에 이 제품에 그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2023년부터 일단 탄소 배출이 많은 품목부터 적용을 하게 됩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보고 의무만 부여가 되고요. 2026년부터 전면 도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많이 배출이 되는 그런 업종이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기 이렇게 이런 산업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제부터 EU의 해당 품목을 수출을 하려는 기업은 CBAM 이 인증서를 구입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그만큼 추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에 있어서 이 제품의 경쟁력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2035년부터는 이제 신규로 EU에서 휘발유라든지 디젤로 사용이 되는 이런 차량은 판매를 금지하는 그러한 조치도 내용이 포함이 됐고요. 제조업이라든지 뭐 난방 부문에서 탄소 배출 비용을 높이고 또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항공, 선박, 연료에도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번 제안은 EU 27개국 이 회원국과 또 유럽 외의 협상 승인 등 절차가 아직은 남아 있기는 한데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그뭐 입장에서는 이쪽 이번 정책에 굉장히 큰 여파가 있을 것 같은데 발빠르게 좀 대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영향들이 좀 있을지 정리 좀 해봤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제조업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칠 좀 충격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네.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이 산업종 가운데서 철강 업종과 또 알루미늄 쪽을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특히 실질 이 EU로의 수출 물량이 철강 쪽이 가장 많습니다. 표로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대 EU 수출액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철강 쪽이 수출 물량이 221만 3,680톤, 수출액은 15억 2,300만 달러를 넘어서서요. 5개 품목 중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어서 알루미늄과 비료 순이었습니다. 시멘트와 전기는 수출하고 있지 않고요. 이들 업종에 대한 관세 부담이 아무래도 늘겠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업계 쪽에서는 친환경 차로의 전환을 좀 준비를 이미 하고 있어서 전동화 전략을 도입을 하고 있는 추세이잖아요. 그래서 이들 업종보다는 좀 미치는 파장은 뭐 그렇게 긴급하게 논의가 되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외에도 이제 조선 해운업계 쪽은 친환경 선박 도입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항공 쪽에서도 바이오 항공유 이런 활성화에 대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 산업별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짚어 봤는데요. 잠시 후 3시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박진규 차관 주재로 철강 알루미늄 기업 임원들과 화상 간담회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도입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하는 이런 기업들에게 또 자금이 몰리고 있고요. 또뭐 정책 수혜주로서도 친환경 에너지들 그 관련한 주도 또 상승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이 탄소 국경 도입 관련해서 피해주, 수혜주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재 기자. 네. 쉽게 얘기해서는 탄소 국경세 같은 경우에는 이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조금 더 비용을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네.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해로 이제 읽히고 있는 그런 업종이 대표적으로 뭐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그리고
그리고 알루미늄을 대상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2026년부터 이제 적용이 시작하게 되는데 추가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투자 심리 악화에 대한 요인을 가져갈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잠시 후에도 네.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여기에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국내의 철강 대표주 하면 포스코인데 이 포스코는 미리부터 좀 발빠르게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이미 했었죠. 그리고 시행을 하고 있어서 그 영향은 일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피해 업종 내에서 이 기업별로 차별화될 가능성은 좀 높으니 옥석 가림이 좀 필요할 듯하고요. 그리고 탄소 국경세 정책 때문에 수혜를 입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친환경주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태양 그리고 풍력 관련주 대표적입니다. 원래 그동안 이제 부진했었는데 이런 요소를 받아서 주가 상승 탄력 다시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을지 좀 귀추가 주목되고요. 또 완성차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전기차 도입이 빨라질 수 있어서 그거는 호재인데 중요한 거는 내연기관차의 판매량이 확 줄 수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을 감안해봤을 때 이거는 중립적일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처음부터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는데 탄력이 좀 괜찮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주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온실가스 저감 시설을 갖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큐캠스나 후성 이런 종목들도 수혜로 좀 분류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